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가 지난 2일 개막했습니다. 지난 1회기에선 논쟁적인 주제들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 회기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강조하는 사안인 선교의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시노드 제2회기 참석자들은 광장 중앙 통로를 통해 걸어갑니다. 제2회기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시 한번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Non possiamo permetterci di staccare gli occhi dal bambini che Gesù continua a mettere al centro delle nostre riunioni e dei nostri tavoli di lavoro per ricordarci che l'unica via per essere all'altezza del compito che ci è affidato è quella di abbassarsi, è quella di farci piccoli e di accoglierci a vicenda come tali, con umiltà.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을 때 나의 관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시노드 제2회기는 1회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시노드 제1회기 때는 여성 부재 허용이나 사제 독신, 성소수자 등 교회 안에서 논쟁적인 주제들이 자유롭게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논쟁적인 이슈가 주목도를 빨아들이는 바람에 정작 교황이 강조하는 선교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회기 의안집에는 논쟁적인 주제들이 빠졌습니다. 다만 이 주제들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 연구를 이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공개 세션이 예정돼 있는데 이는 총회 참석자들과 대중이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편 교황은 시노드 개막 미사에서 중동의 평화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는 7일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와 단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Il giorno dopo, 7 ottobre, chiedo a tutti di vivere una giornata di preghiera, di digiuno per la pace del mondo. CPBC 맹현균입니다.